이달부터 보령댐의 가뭄 대응 체계가 관심 단계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도가 물 절약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. 보령댐의 현재 저수율은 28.2%로 지난 3일부터 관심 단계에 진입했고 이에 따라 금강에서 하루 최대 11만 5천 톤의 하천수를 도수로를 이용해 공급받고 있습니다. 충남도는 5월까지 보령댐 권역 8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물 절약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물 받아 설거지하기, 양치컵 사용하기 등 도민들에 대해 생활 속물 절약 운동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